여러분, 오늘 차박할 건데 타프 치려고 가져왔어요. 이따가 연결해 볼게요. 이거는 일단 창문에 붙이는 거 안에 들었어요. 보이시나? 옷 든 바구니? 파워뱅크. 너무 무거워.
그리고 머리가 여기 핸드폰이 잘 안 꺼져요.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상당히 습하고 덥네요. 그래서 이거 마실 거예요. 짠. 여러분, 이게 괄사 맞나? 어쨌든 마사지. 요즘 이걸로 목 뒤에 이렇게 계속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. 목 뒤에. 이렇게 하고, 하고, 이렇게 오돌투둘한 부분으로. 시원해요. 나 제가 왼쪽만 지금 계속 뭉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해주는데 꽤 효과가 있어요. 아, 습하고. 저 여기 핸드폰이 안 터져요, 지금.
완전 연기.
바람이 꽤 많이 불거든요. 근데 타프를 차랑 연결해 놔가지고 좀 튼튼한 느낌? 크게 걱정 없습니다. 옛날에도 이거 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이거 봐야겠다. 그 어느 정도 비가 계속 바람이 언제까지 부는지. 하고 오늘 파워뱅크에 연결해가지고 잘 생각입니다. 그리고 신나. 근데 오늘 막 덥진 않거든요. 아니 춥진 않거든요. 근데 꿉꿉해가지고 전기요는 틀려고요. 여러분 저 씻고 왔고. 요거 전기요 지금 이렇게 5 정도에 맞춰놨거든요. 그랬더니 47와트 정도. 근데 오늘 그렇게 춥진 않아가지고 한 3 정도 맞춰서 자려고요. 그러면 33와트 1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. 이거를 지난번에 쓰고 한 62% 정도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3단계로 했을 때는 13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12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추울 줄 알고 옷을 진짜 여러 개 챙겨왔어요. 이거 깔깔이도 챙겨오고 이것도 챙겨오고 다 했는데 침낭도 발로 차고 자게 생겼습니다. 이거를 약간 지금 머리가 들말른 상태인 것 같아서 얘를 깔고 내일 아침에 먹을 빵. 여기 지금 드라이도 할 수 없고 머리가 감고 바로 약간 되게 바보 같아요. 이유. 여러분 이제 마감을 할까요? 아이고야. 누워보겠습니다. 오늘 잠 잘 올 것 같아요. 빗소리도 듣고. 아이고 좋다. 감이 팍 오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사용해 볼까 해요. 요거는 아로마티카의 오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옷에 한 방울도 괜찮고 여기 돌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돌이 이걸 흡수하거든요. 전체적으로 냄새가 은은하게 펴져요. 그게 좋아. 이불이라든지 침낭이라든지 전기요 뭐 이런 데다가 끝자락에다가 해줘도 좋습니다. 계속 내려요. 근데 내일 아침에는 그친다고 했어요. 잘 때만.
자려고요. 여러분, 이렇게 조명만 있어요. 여러분, 굿나잇. 안녕. 이제 얘를 테이블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 테이블엔 이게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. 대실패. 저 커피 한잔 하려고요. 달달한 거 먼저 하고 이따가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네. 아메리카노냐 돌체라떼냐 그것이 문제로다. 우리 화영이가 준 고구마인데 화영이 아버님이 직접 농사한 고구마예요.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이거 어제 비 오는 바람에 불에다가 막 못 구워 먹었어. 정신없어가지고 집에서 쪄먹고 다음 캠핑 때 또 가지고 나와야 겠네요. 저녁에 과자 좀 먹다가 이거 마시려고 돌체. 요즘에는 쿠팡에서 그렇고 이런 괄사 많이 팔더라고요. 힘을 잠깐만, 힘을 잠깐만. 이거 물 100ml만. 여기 캠핑장은 진짜 깜깜해요. 밤에 여기 사이트에 조명이 없어가지고 어제 왔다 갔다 할 때 헤디랜턴 아니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잘 썼습니다. 오랜만에 되게 잘 썼어요. 진짜 오랜만에 꺼냈네. 여름에 이거 샀다고 자랑해놓고. 항상 들고 다니는 소주잔. 근데 요즘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. 에이엠지 스푼이에요. 너무 귀여워. 어제 머리 감고 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. 마요네즈.
여기다가 살까? 타프 다 마르겠는데. 이게 약간 또 굳어가지고 두통이 오기 전에 조금만 신호가 오면 빨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. 목요일날 병원 또 가거든요. 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. 응? 여러분, 옆 사이트하고 막 위에서 순두부찌개, 라면 막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. 제가 냄비 안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반 개만 먹어볼게요. 그랬죠? 오, 끓여봐, 끓여봐.
여기가 다 축축해요, 여러분. 이게 안 빠지는 폴대인데 좀 심한데요. 물소리가 들려요, 아예. 루프레일에다가 이거 클램프 해놓은 거예요. 지금은 이거 작은 걸로 전기장판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추워질 것 같아서 지금도 꼼지락 거 큰 거 들고 다니거든요. 근데 어제는 약간 조금 빼기가 좀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좀 박스에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거나 요런 끈. 침낭도 이런 끄트머리 부분에 들어가가지고.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진짜 꺼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죄다 축축해요. 아직 안 말랐어, 나.